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예? 들어요. 오,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들어? 어떤 노래의 한 부분을 저희가 거꾸로 틀어드릴 텐데요.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면 됩니다. 네. 노래 제목. 자, 나갑니다. 아, 이거 너무 쉬워. 정답을 주고. 정답하고. 카룰라! 카룰라가 약간 자신 왜? 없어요, 근데? 언니 왔을 때 그래요. 그래요.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듣지 마, 빨리 얘기해! 얘도 처음 와서 뭐 해야죠. 정답! 자. 마스크 사기꾼! 이거 무슨 말이야? 모티에 좌절 금지. 정답입니다. 예! 잘했다! 왜 어떡해! 이거... 강남살 아니에요? 예? 그 자신 예? 있게 해! 강남살! 예? 그 네? 자신 있게 그렇죠. 해! 예? 그 자신 있게 그렇죠. 네? 자신 있게 해! 네? 자신 있게 해! 강남살이요! 잠깐! 질문할 거 다 해요, 지금! 빨리! 뭐? 질문할 거 해! 빨리 나한테! 더 이상 질문 없어요? 강남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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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어요? 어느 부분에서? 스몰홈이 거기서 나왔어. 이렇게 행복하면 됐어요, 나는. 와, 좋아, 좋아. 운에 울어. 울어. 어. 왜 이렇게 울어요? 왜? 울어요, 지금 눈물이 보여요. 아니, 그러고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요. 천국 가겠다. 예. 자, 일단 정답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어해 그런 선어해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아유 너무 슬퍼 어떻게 보면은 가짜 남편하고 똑같네 오 왜요? 가짜 남편 박준영 씨가 1단에서 떨어졌어요 어머 피클. 예! 피클. 예! 홍삼 갖다 주니까 그걸로 올라가서 우승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한 일이 생겼네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자, 일단 가볼까? 정경미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선물 안 주시나요? 여기까지예요.